누구세요? 양궁이요. 안녕하세요. 잘 쓰다 2점 써가지고 샀어요. 왼손 이제 31. 안 돼. 거기 스피너 좀 빠르게 나온 것 같고. 다민이 옵션 120까지 나올 것 같다. 경훈이 형 조금만. 돌잔치는 잘 하셨는지. 은우가 돌잡이로 야구공 잡아버렸어.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야구공 잡아버렸어. 아 진짜요? 운명인가요? 아, 야구 시켜야겠네. 어, 하겠다면 시키죠. 오, 야수로? 아, 야수 힘든데. 그래도 야수가 재밌으니까. 이번에 왼손잡이로 키워가지고. 어제 왼손으로 잡았어. 오! 다 나도 잘해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더 집중해서 야수하겠습니다. 네.
저희가 섭외한다 이거 직접 본 거예요. 기분 좋고요. 또 LG전에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이제 키움전 이제 광주에서는 타격감이 괜찮았는데 이제 키움전 타격감이 조금 안 좋은 감이 있었지만 또 잘 쉬고 또 왔기 때문에 네 타격감이 다시 힘이 생긴 것 같아요. 네. 이제 땅볼이 많이 나오는 투수고 조금 오래 카운트를 끌고 가면 제가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초구부터 좀 과감하게 좀 치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가서 초구부터 과감하게 쳤습니다. 네,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고 습한데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도 또 덥지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네,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빈형 투구수가 많아져서 중간에 제가 올라가게 됐는데 일단 빈형 주자가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5회 뭐 그리고 나서는 별 문제 없이 막았지만
좀 아쉬운 게 이제 6회 제가 투아웃 잘 잡고 홍창기 선수랑 이제 신민재 선수를 출루를 시키면서 제가 다음 투수에를 좀 많이 쓰게 하고 저로 인해 뭔가 이닝이 길어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팀한테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. 투수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냥 볼이 좀 많다 그냥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제가 스트라이크가 많은 투수가 아니라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좀 더 비슷하게만 던지자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즌 초만큼 이제 초중반처럼 초반이나 중반처럼 이제 예전처럼 이제 막 선수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명확하게 없고 좀 비슷한데 완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럼에도 일단 힘이 아직 아예 없는 건 아니라 공 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좀 그 힘을 다 짜내서 한 경기 한 경기 다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경기가 좀 여유 있게 그래도 여유 있다면 있고 뭐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저로 인해서 좀 위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저로 인해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죄송하고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이닝을 잘 마치고 좀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준비해서 좀 더 이제는 뭐 힘보다는 좀 더 악으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상대편에서 좀 점수차를 쫓아오는 상황이 있어서 좀 제가 나갔을 때 빨리 분위기나 흐름을 빨리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좀 끊어가지고 팀이 이길 수 있는데 좀 득템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좀 그걸로는 좀 만족한데 하나 이제 아쉬운 게 제가 좀 팔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했으면 태경이한테 좀 부담이 들어갔을 건데 태경이가 또 부담을 안게 돼가지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고참으로서 제가 밥 한번 또 마지막 사주겠습니다. 이제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뭐 따로 이제 의정이랑 계획할 시간은 없었는데 일단 견제 사인이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주자가 바로 초구에 가실 수 있으니까 좀 견제를 집중해서 좀 나름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딱 운이 좋게 걸려가지고 좀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. 일단 김범석 선수가 일단 뭐 타격감도 뭐 정말 잘 치고 그런 선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제 볼이 좀 최근에 들어서 부위가 좋아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전면 승부로 붙으려고 했는데 초구에 이제 초구 이후에 좀 볼로 시작해가지고 더 집중했고 더 집중하면서 상대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요즘 날씨가 진짜 좀 무척 더운데 뭐 저희 선수들도 운동하는데 뭐 힘들다고 하지만 야구장 찾아오시는 팬분들도 상당히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선수들이 또 이 더운 날씨에도 힘내서 경기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결과 또 이렇게 선물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좀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와서 이제 더위 조심하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끝난다 끝난다! 웃으시다 드십시오. 지금 아무래도 순위 경쟁이 좀 심한데 연패 좀 2연패 하고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었는데 또 저희 주장인 석환이 형이 한번 해보자라는 게 또 이게 경기 이겼던 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딱히 코멘트 할 건 없는데 좀 타석에서의 생각을 좀 많이 복잡하게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저 오늘 3안타의 결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네, 뭐 그냥 경기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 물 많이 마시고요. 그냥 뭐 집에서 좀 잘 쉬면서 좀 하는 게 그래서 좀 체력 관리가 좀 잘 되고 또 식욕이 많이 날씨가 덥고 힘들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야구 뭐 순위 경쟁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타이트한 게 좀 재밌잖아요. 근데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좀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좀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아, 일단 연패하는 기간이었고 또 오늘 어려운 상황에 올라갔는데 잘 막아가지고 기분 좋고 또 연패를 끊을 수 있어가지고 그 연패 끊는데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연찮게 광주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3, 4번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안타 하나만 맞으면은 내 팀의 승리도 없어질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한번 저번에 이겨낸 게 이번에 경기하는데 또 큰 도움 된 것 같고 네 문제 없었습니다. 문제 없다기보다는 네 책임감을 가지고 믿고 올려주셨으니까 네. 믿음에 보답하는 피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원진 선배님께 변화구를 섞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직구임이 너무 좋고 그래서 위아래나 이제 코너 이런 코너 위아래 높낮이를 신경 쓰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냥 그 말 읽고 그냥 승부했던 것 같고 좀 그런 몰리는 공만 없이 던지자라는 생각을 던졌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번 멀티닝하고 또 4일이나 쉬고 오늘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없었고 또 그냥 상황이 더 부담될 뿐이지 멀티닝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한번 이겨내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말 팬분들이 있어서 9회 때 좀 땀도 많이 나고 해서 힘들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뭐 항상 제가 올라갈 때나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잘 던졌을 때 항상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 날씨 속에서도 그렇게 수비 때 그렇게 큰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짜 큰 힘이 되고 있고 마운드 위에서도 더 지칠 수 있어도 안 지치고 잘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다치고 잘 와가지고 저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팬분들도 항상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저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은 경기도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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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아닙니다.